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화 아카데미 정규과정 38기 프로듀싱 전공 곽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동기 졸업작품인 온 우주의 영주에게 제작팀에서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로케이션 답사차 낙동강에 와 있습니다. 로케이션을 보러 오신 PD님 어떤가요? 길이 너무 험해요. 학교 장비실입니다. 잠깐만 전원을 켜야 될 것 같은데. 전원이 있어? 아 있다.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고. 뭔지 몰라. 작은 것에 기뻐할 줄 알았는데. 남들 일할 때 찍는 거지 뭐. 원래 근데 언니를 찍는 거잖아. 아니 그건 아니야. 왜냐면 나는 다른 동기 촬영장. 돈은 언니가 받고 찍는 건 딴 사람들. 아, 난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그 내가 더 열심히 일하잖아. 날 찍지 말라. 오늘은 온 우주의 영주에게 1회차 촬영입니다. 5시 콜타임이에요. 뭘 촬영하는 거요? 아, 학생 영화예요. 네? 학생 영화. 안녕하세요. 연출부 지원 온 홍연희라고 합니다. 네, 38기 동기입니다. 연출부 막내는 처음입니다. 오. 꿈나무. 유튜버 꿈나무. 안녕하세요. 촬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에게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조연출입니다. 반갑습니다. 온우영을 도와줄 길로 하신 동기분들 연출 정보 채우는 동기는 이거 학교 홍보 의로 보여. 아, 안녕하세요. 네, 여기 연출 정보 박찬호 2주차, 3주차. 네네. 다시 찍고 싶어요. 시나리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전 제가 잘못됐어. 뭐 드시고 계신가요? 이거 발음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라면 과자요. 촬영 어떠신가요? 촬영요? 너무 재밌어요. 저희 장르에 꼭 코미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드라마, SF, 코미디. 아, 네, 알겠습니다. 브이로그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브이로그에서는 졸업작품을 찍고 있는 극히 일부만을 보여드렸는데 카파 PD 전공을 입학하면 영화를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을 들으면서 PD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기획해서 영화를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도 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앞으로 함께 영화를 만들어 나갈 동기들 그리고 많은 카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정말 정말 너무나도 든든하게 도움을 주시는 교수님들을 알게 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카파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파 PD 전공을 입학하기 위해서 가장 준비되어야 할 점은 1년 동안 매우 빡빡한 이 과정을 잘 버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들 건강하게 준비해서 카파 또는 현장에서 꼭 만나뵐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